조준비, 조준비. 빨리 이제 지금 가야 돼. 어, 잠깐. 팝콘 사가야지. 아니, 팝콘이요. 빨리 와요, 빨리. 같이 가. 이번 승부는 기획팀장이 제안한 겁니다. 새 기획안에 대해서 겜 알못인 내가 태클 걸지 말라는 의도로 제안된 승부인 만큼 내가 이긴다면 후일에 대해서도 책임질 거라 믿습니다. 해설 그만하시고 시작하시죠. 우리 팀장님이 성격은 별로인데 게임 하나 타고 났어요. 어디 가서 접은 적이 없죠. 진지하게 파이팅! 파이팅! 대표님! 화이팅! 화이팅! 우! 아유, 죄송합니다. 저 그냥 파이팅 해드리려고 한 것 같아. 응원은 약자를 위한 거다. 아, 네. 대표 화이팅! 화이팅! 오. 시작해.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수들 선택해 주시고 승부는 단 한 판입니다. 고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은 이번 주 안으로 새 기획안 마련하기 바랍니다. 물론 게임 알못인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게임 좋아하지도 않는다면서 이거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 팀장님 마음대로 우리 운명을 걸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나? 속인 거야.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잘해. 게임을 잘하는데 잘한다고 얘기를 안 한 거야. 내가 분명히 봤거든. 짧고 정확한 컨트롤, 완벽한 타격 기술. 분명 고수였어.